일단 와드살 칸에 지금 무기를 더 넣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은 지금은 포션은 필요 없어요, 원래. 포션 자리에 와드를 넣어야 하는데. 이미 딱 와지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기고 있을 때 와드를 많이 까는 게 진짜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원래 이기고 있을 때 와드 많이 까는 구간이 은장에서 금장 구간이고. 걸렸어. 줄타기도 죽어요. 스턴 걸렸어. 와, 캐네 홈 부소. 와, 캐네 홈 부소. 어디 또 떨어지니? 와. Come on! Come on! Come on! 와, 캐네 거기서 전멸 판단. 야, 딱 스턴 넣고. 아까부터 캐네니 홈이. 예사롭지가 않아. 네, 잘해요. Yo. 캐넨 같은 챔프는 약간 장인들이 하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장인들이라고 하면 그 계급으로 논하는데, 장인은 계급이 아니라 그 챔프의 게임 주자거든요? 캐넨 홍, 캐넨 홍 장난 아니거든요, 얘. 옵니다. 스턴 걸렸어요. 스턴 걸리면, 자, 참 전멸 타. 아, 슬로우 너무 오래 걸려. 슬로우가 너무 오래 걸려. 그렇죠. 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잡히지를 낮아가지고. 저러다 피즈 네가 죽지? 저거 막 맞았어도 안 죽었을 것 같은데? 피즈 잡으러 가자. 피즈 잡으러 가자. 아, 드디어 묶었어요. 안 죽.. 아, 딜도 없어 저거. 아, 컴온. 5킬 중에 4킬 판테온. 아니죠, 4킬 1러시에요. 아, 그러네. 6킬을 만들었어요 형이 지금. 그러네. 그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버스 타고 은장 갔다 이런 말, 그니까 듀오를 안 해도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같은 팀이 이겨줘서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자력으로 가는 거거든. 자력으로. 아, 이건 뭐 가자. 와, 밀어. 너를 정했다. 어째 죽었어? 전멸 버리는 거 보세요. 지리는 거지? 아, 형 시프트 클릭 같은 거 어디서 배웠어요? 지리는 거지? 와. 지리는 거지! 판테온! 여러분들 판테온 사세요! 판테온, 이종 판테온 왜 안 합니까? 진짜 사야겠다. 왜 없어진 거지, 유통기한이, 근데? 요즘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 많이 없어,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로. 판테온 유통기한은 옛날 얘기입니다. 와, 진짜. 진짜 대박인 게 16분의 CS도 안정적으로 먹었고, 킬이 5킬 1러시에요, 6킬 중에. 진짜 아름답네요, 판테온. 홀테온 아름답다. 아, 진짜 이거는 형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날마다 우리에게 다 그냥 무던 말던 그냥 다 죽여. 밀어버려. 누가. 아, 수비 좋다. 스킬 아낀다 쓰는 거 좋다. 심장 찌르기. 다 죽었어. 다워. 암호 살아야 돼. 암호 죽여. 죽었어. 너무 기 7킬 0대 사모씨. 10킬 중에 7킬 0대 사모씨. 은장 승급점 2승 중인데 7킬 0대 사모씨. 자력 진주 베이워커. 베이워커. 전멸 큐. 전멸 없다. 큐. 점화. 점화 3초. 아. 상대 블루 대박이죠. 근데 이거 진짜 뭐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빤다 뭐 찬양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랭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킬에 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야, 풀어줬잖아. 이건... 로밍으로 풀어줬잖아. 보 풀어줬죠. 탑 풀어줬죠. 무한의 대검? 무한의 대검 별로지. 진짜 별로죠. 네. AD 개수로 올리는 거니까. 지금 형 지금은 비수력 검이야. 진짜 비수력 검이야. 왜 그래? 빨리 사요 지금. 아, 왜 그래? 늦었다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를 때예요, 신발. 아, 잠깐. 기동력. 네, 기동력 사요. 기동력 사요. 아, 나 진짜 이거가. 아니, 뭐가 망해? 빵테가 이 정도면 비수를 안 가?
그 진짜 다 원콤이 다 원콤 지나가는 개도 원콤 개. 간다 간다. 아 걸려든 느낌? 아니야 내. 아 원콤이 원콤. 와 죽었어 제 지스턴 걸면. 와 이거 오버 아니에요 오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데이 데이 잡았어 잡았어. 쳐봐 쳐봐. 와 2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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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2스택 간다. 남은 스택 18스택 간다 간다. 취한다 취해. 아 정말 농도가 딱 적당해요. 20도 적당해 지금. 아 블루 암호 지금 입에 넣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빵템 먹으라고. 11킬 중에 8킬 0대 3어씬 19분의 CS 150개. 와 취한다. 원콤이다 원콤이야. 잔나가 킬 먹었네. 모든 킬을 가져. 8킬 0대 4어씬. 어... 대박. 형 레드들 온 거예요 다. 지금 다 줄 준비가 돼 있잖아요 지금 팀원들이. 지나가요 원. 아무도 레드 같은 걸 먹을 생각 안 해요. 빵 터주려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 파괴? 지금 상대 챔프가 미니맵이 안 보이는 거 봐서. 항복! 항복! 은자! 실버! 이야! 실버! 여러 번째 드디어 제가 무간지옥을 벗어났어요. 와, 여러분, 여러분 이 화면, 이 화면, 여러분 바로 이 화면이에요. 이 다음 화면이지 진짜. 이 화면. 예. 우와. Come on. 우와, 나 이거 안 본 지 진짜 오래된 건데. 야.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당당당빵. 야 이거 대박이다 근데. 이야 승급전 마지막 경기를 매콜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창권님 럭키봉봉 별풍선 감사합니다. 여러분 브론즈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이제 브론즈는 착한 팬디 리앙 화연이님 폴라베어님 플러피님, 우후, 우후, 아스레, 오, 어? 거목님, 엘마스터님, 야, 거목 너 대박이다, 아스 오, 건방공님, 어허이, 야호, 유후, 예, 럭키공공님, 별의 폭풍님, 뭐, 터집니다, 네. 우후, 우후. 왜냐면 이 승급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청주님, 베스니, 자이카님, 바다행의산사님, 뭐, 오히려 캠리네. 금장 가는 것보다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야. 동장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들이 발목을 잡으니까 음식물이 밖으로 탈출을 못해. 와. 우와 대박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브론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저는 네. 브론즈를 탈출했습니다. 야 거기는 뭐 저는 탈출했습니다. 기찬이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밥 먹고 안와요님도 감사하고요. 네. 안녕 둥근님 감사하고 머리미 감사합니다. 어 팬클럽까지 많은데요. 뻥뻥뻥 좋아요. 아 롤러에서 얘기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겼네요. 네. 드디어 와 제가 유일하게 심해 3대장 중에 불량, 풍월량, 홀스 셋 중에 불량, 풍월량 다 브론즈를 탈출했어요. 오! 지나갔어. 뭔가 많이 지나갔는데 큰 배풍이 지나갔어. 예, 큰 게 좀 지나갔는데 묻혔네. 50개. 아, 예. 캬님 감사합니다. 하라케케님 하지만 저 혼자만 브론즈 남아있었거든요. 네. 저는 자력으로 자력 탈출은 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소나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자력은 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명성 100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력으로 브론즈 탈출 심해 3대 이제는 새로운 심해 3대장을 다시 뽑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하라케케님 명성 100개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막판을 묻어갔으면 네. T
뒷말이 나오는데 캐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묻어가질 않았어. 내가 다 캐리했어. 8킬 0대 4호신데 우리 팀 킬수가 12킬. 대구 3대. 아, 풍활량도 자력으로 올라갔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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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은 뭐 제가 모르고요. 네. 네. 완전 킬가늄 100% 끝났죠. 게임 끝났죠. 와, 진짜 킬가늄 100%. 딜량 1위. 뭐 막 뭐 몸된 거 다 1위에 다 1위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아깝지만. 아, 아깝지만. 스샷 찍었어요. 지금 방금. 아깝지만. 찍었어요. 스샷. 이미. 자, 아깝지만 그래프. 12킬 중에 8킬 0대 4 어시스트. 템킬이도 너무 까 시간 대비 템 보세요. 아, 아 이거 보면 너무 깜짝 놀랐던 사람들다. 아, 아 이게 뭐야? 상대 딜 다 합쳐도 내 딜이 안 돼.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와. 16,000이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와. 상대 다 합쳐도 15,000밖에 안 돼. 15,000이야. 15,000도 안 되는구만. 11,000이야, 11,000, 12,000이야. 이야, 하드 캐리로 브론즈를 탈출하는 판테온이요. 판테온으로 여러분들 브론즈 탈출하세요. 아니, 그렇게 잘했던 이지랑 케넨이 너무 초라해. 아, 와, 모스트 픽님 변호사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방송이 된 중에 변호사 제일 많이 받는 날이에요. 한 아, 번에. 그래요? 이렇게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 나 매일 받는데. 그래? 네, 감사합니다. 와. 와, 지금 몇 시지? 시간이 꽤 남았어요, 지금. 3시 14분. 오, 또! 모습이 또! 아, 변호사 몇 개. 지금 제가 한 4시쯤에 네네. 출발을 해야 돼요. 네네. 시간도 딱 맞게 3연승으로. 깔끔하게. 180개 컴온! 180개 컴온! 감사합니다. 야. 대박. 이건 뭐? 어제 찌라이샷이 좀 터졌나? 두 개. 진짜 두 개. 아, 두 개? 네, 진짜 두 개. 그 앞에 당근이랑 나랑 50원씩 나. 50원 세금 떼야지. 그래서 30원, 30원씩. 진짜. 아유. 근데 제가 시켜놨어요. 음료수 네 박스 와 있던데? 이런 거. 저는 여러분한테 받는 돈을 혼자 쓰지 않습니다. 어, 진짜? 네. 니가 시켰어? 뭐, 가끔가다 간식도 사드리고. 지금 정말로. 아, 이제 니가 시킨 거야? 아, 222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탈출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탈출한 거예요! 이야, 진짜 많이 쏘셨다. 아, 토마토 주스님, 감사드리고. 미세하게 되게 고맙습니다. 네, 미세하게. 네.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숫자 그 방향을 3에서 4로 가야죠. 네. 지난 20도에서 220개 터져 되는데? 아, 우리가 들어간 게 본방이 아니었나 보다. 아. 중계방이었나 보다. 아, 그런가? 아, 그럴 수 있네. 어. 사실 저는 같이 공유하는 방송에서의 별풍은 관심이 없습니다. 니까? 예, 그리고 나눠서 몇 개나. 더 맞춰주세요, 100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수형 승급전에 묻어가서 고마워. 이거 저한테 500원 떨어지나요? 이거? 이야.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거 계산하기도 귀찮아요. 예. 나림이 장난감으로 가죠, 예. 알겠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야 참호승이 50기 나에게 아니, 이런 왜냐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금장은 갈 수 우리가 호시 형이 그 관뚜껑에 문 닫을 때까지 금장을 갈 수 있을지 없이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승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승급 아니 실버도 사람들 다 못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요 마지막 승급 아... 인생 마지막 승급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즐겨야 돼요. 이제 네 우리 회사에서 실버 부심 부리는 애들 이제 실버 부심 없어요. 초조해지. 저희 회사는 금장이랑 플레 부심이 좀 있지. 실버 쪽은 없어. 아니 왜냐면 그랬죠? 단군도 은근 있어. 이제 화진이도 네. 실버로 출발해가지고 내가 이제 실버로 올라가면 네. 이제는 자기 쫓기는. 그렇죠. 자기가 나보다 이제 그래도 등급이 높은 걸로. 단군 맨날 화진 누나랑 막 이렇게 사장님이 은장이 되면은 뭐 다 같은 은장이에요. 실력 비슷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뒤에서는 네. 빨리 올려야 돼 지금. 네. 빨리 올려야 돼. 왜 내가 은장 이런 사람 같은데 있냐고. 빨리 올려야 돼. 빅돌, 단군, 홀스, 화진, 캐스터, 해설 모두 은장해 지금. 누가 먼저 벗어날 것인가? 제가 최대한 빨리 네. 이 실버 5단계를 네, 네. 빨리 벗어나서 저는 빅돌이 플래티넘까지는 무난히 갈 실력이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녁에 뒤에서 개인 방송 하는 거 봤어요. 팀 1킬 할 때마다 멘탈 나가요. 1킬 당할 때마다. 아. 자, 지금 네. 제가 실버 5단계, 지금 화면 한번 바꿔주세요. 실버 5단계에
빵점이에요. 실버우장의 빵점이고. 아. 887전에 445승이어가지고, 50% 승률을 지금 겨우 딱 넘어갔어요. 좋은 조다. 해카림 조다. 해카림 조가 좋은 조야? 원래 형은 어디 조죠? 몰라. 네, 해카림의 저격수들이 조. 여기 잘 안 들어와져요. 쉽지 않아요. 아, 진짜 힘들게. 아, 저 위에 있는 가렌을 버린 순간부터 뭔가 희망의 불꽃이 그렇죠.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판테온이 모스 2픽으로 가면서. 네. 아, 판테온 여러분들, 브론즈에 빠져 계신 분들. 네네. 판테온 연구하세요. 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라인 강캐를 고르는 게 답이에요. 판테온이 네. 캐리가 돼요. 그냥 라인 강캐 고르면 돼요. 네. 그리고, 빵테온이 센데 쉬워요. 말렸을 때 뭐 유통기한 그런 것, 어떤 채보다 마찬가지고, 쉬운데 세단 말이에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축하 별풍선도 많이 받았고 네네. 드디어 브론즈에 갇혀 있었던 제가 브론즈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실버 5단계라고 해서 다를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실버 무관 지역도 네. 마찬가지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골드로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게 1등급에서 다음 티어로 넘어간 다음 등급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1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긴 구간이에요. 제가 98점에서 한번 미끄러졌고 97점에서 한번 미끄러졌어요. 그렇죠. 승급전 자체에 올라간 게 이번 처음이야. 처음으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다들 그래요. 왜냐하면 승급전 전에 항상 1점 2점씩 오르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그걸 넘기지 못해요. 그때 근데 한번 그때는 98점에서는 한번 지금 20점이 까이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 멘탈이 깨져 그냥. 이기면 다시 20점 가까이 오르거든요. 근데 계속 연패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 그 상황이 돼요. 멘탈이 깨져. 네. 내 97점에서 연패해가지고 브론즈 3까지 갔어요. 한 번에 브론즈 1에서 97에서 한번 지고 쭈루룩 해가지고 브론즈 3까지 멘탈이 완전히 깨져버려. 와. 정말 판테오는 네. 훌륭한 챔피언입니다. 특히나 심해에서는. 지금 한번 봐도 될까요? 와, 빵테온 캐디 괜찮은데요? 판테온이 이제 초반에 제가 안 배우고 그냥 막 했을 때 완전히 개똥이었을 때 초반에 승률이 막 20% 이랬었거든. 나 승률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챌린저 있는 사람도 승률 52%도 있는데 승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KD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가렌 승률이 아, 가렌 KD. 근데 사실은 제일 무시무시한 승률은 여기 있죠. 제일 무시무시한 승률은 바로 이 시즌2 저의 소라카 123승 70패 63.7% 서포트 했지만 주로 미드 소라카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원래 소라카가 킬이 저렇게 적나요 근데? 원래 어시 아. 미드 소라카에도 어시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네, 갑자기 자랑하는 네. 63.7% 200판에 거의 별로 안 부럽네요. 쿼드라 킬도 두 번이나 있잖아요. 어 진짜네요? 저는 펜타킬 해본 적이 없어요 랭캠에서 한 저도 번. 한 번도 없어요 펜타킬 네. 노말에서만 두 번 해보고 네. 어쨌든 소라카도 쿼드라도 두 번 있고 아무튼 근데 미드 소라카는 안 좋아해요. 갑자기 자랑 타임이 네. 자 아니 흑하영이 뭐하러 전화 연결해 옆에 있는데 자 일단 네. 오늘의 승급전 롤마켓 특별 승급전은 대성공으로 진짜 깔끔했어요. 3연승으로 3연승이고 마지막 판이 너무 깔끔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누구도 반문을 할 수가 없어요. 킬을 모두 다 관여하는 12킬 중에 8킬 4어시스트 8킬 0데스 관여율 100%에 킬이 8킬이 8킬 그렇죠. 유후. 오늘 매치업 있나요 방송? 매치업은 웬만하면 편성을 없애는 나, 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네. 다들 다들 맛이 가서 네. 어제 저희가 뭐 공사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밤새 작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저도 30분씩 두 번 잤어요. 지금 사람들 네. 아 근데 매치업을 예고를 해놨는데 안 하면 또 난리 날 텐데 아무튼 뭐 지금부터는 일단 좀 쉬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치업이든 다른 걸로든 원래 사람 눈이 저렇게 빨간색이에요? 네. 홀스는 실버로 브론즈는 너희들이 지켜라 이제 그냥 브론즈랑 말 섞지 마세요.
자극을 줘야지 올라와요. 자극을 줘야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따가 롤러와까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자! Come on! Come on?